잉여맨 로블록스. 리아야 맛있지? 너무너무 맛있는데. 아빠가 한 거야. 리아 일단 빨리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늦겠다. 네네. 다 먹었장. 그래 이제 빨리 학교 다녀와. 네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나저나 미호는 왜 아직 안 내려와? 밥도 먹어야 되는데. 미호야 학교 가야지 학교. 점프 점프. 어? 어? 미호야 너 아침부터 게임하는 거야? 학교는 안 가? 아빠 저 머리도 아프고 몸도 으슬으슬 떨리고 감기 걸린 것 같아서 학교 못 갈 것 같아요. 어? 아프긴 어디가 아파? 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 게임하고 있었잖아. 컴퓨터로 제 감기 증상을 검색해 본 거죠. 쿨룩쿨룩. 아니 검색을 게임 속에서 하니? 아 의심스러운데. 그러면은 오늘 아빠랑 이따가 병원 가서 주사를 그냥 콱 맞자. 아빠 병원까지 갈 힘이 없어요. 오늘은 그냥 학교 안 가고 푹 자면 나을 것 같아요. 의심스러운데 학교 그냥 가기 싫어가지고 꾀병 부리는 거 아니야? 일단 알겠어. 푹 쉬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식탁에 밥 차려놨단다. 네. 콜록콜록 아끼 꼬닥. 그래 불 꺼줄게. 아빠 출근한다. 네. 아빠? 아빠? 아빠! 갔나? 갔나 보다. 컴퓨터 게임이야 징. 잉여맨! 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왔구만. 힘들어라. 근데 미호는 아프다 했는데 괜찮을려나? 애들아 아빠 왔다.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 애들아 아빠 왔다. 아니 아빠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아 애들아. 님 그 배 얼마인지 아셈? 이 섀도우 드림보다 더 비싼 네온 월드임. 리아야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거야. 어? 아빠 저 주고 게임 중이잖아요. 일단 알겠단다. 리아야 이제 밥 먹게 내려오렴.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야겠구만.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페페로니도 넣고 피망도 넣은 다음에 리아는 키 커야 되니까 피망을 그냥 10번 넣어줘야겠다. 피망 피자를 만들어줘야지. 됐다. 아니 근데 그나저나 아 미호는 아빠가 왔는데 한 번도 얼굴을 안 비추네. 어? 에이, 미호야 아빠가 왔는데 어? 한 번도 안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놀고 있네? 너 오늘 학교 안 가고 꾀병이었지? 오늘 학교 안 갔어도 학교 숙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아빠 말도 잘 듣고. 안 들려. 아니 얘가 버르장 머리 봐라. 아빠가 말씀하시는데 안 들려. 그 잔소리 안 들려. 몰라. 아빠 몰라. 아이 피자 한 판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 또 피자랑 같이 먹을 피클도 없고. 안 되겠다. 애들아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네. 오늘 미호야 너 오늘 꾀병 부리고 학교 안 갔으니까 너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슈퍼 좀 가서 피클 좀 사와.
시아야, 저 지금 TV 보고 있잖아요. 아이, 지금 아빠는 요리 중이라서 못 다녀와서 그래. 그럼 부탁할게. 아우, 잠이 나와. 야야. 와. 와. 네가 대신 다녀와. 뭐야? 아빠가 너 시켰었잖아. 어허. 네가 다녀와. 나처럼 연약한 소녀가 TV 보고 있다가 거신 부리면 가야겠니? 뭐래? 진짜 맞짱 뜰래? 어? 아, 그러시던가. 슈퍼 다녀올래? 아니면 지옥 다녀올래? 미안. 너 진짜 아빠한테 이른다. 아, 얘들아. 얘들아. 아, 사 왔어. 피클. 아빠. 아빠. 미옥아. 미옥이 저 다니려고 해요. 너 지금 아빠한테 일렀냐? 와! 아이씨, 애들아, 그래서 아빠 심부름은 언제 다녀오는 건데? 아이 진짜. 구독. 밥도 먹었고 설거지도 했고 이제 좀 자볼까? 아니 시간이 몇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애들아 앉아. 내 유니코나, 날 우러러 봐라. 바나나 보트를 이어 바나나. 얘들아, 지금 시간이 몇인데? 벌써 잘 시간인데 장난감을 이렇게 어지럽히고 가지고 놀면 어떡해? 아빠가 아까 청소 다 했는데 말이야. 어? 아, 누가 해? 청소를 누가 하냐고 그러면? 당연히 아빠가 해야죠. 그럼 누가 해요? 맞아, 아빠는 우릴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니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아. 여긴 내 돈 주고 산 내 집이야. 이제부터 니네가 부모님하고 내가 아들 할 거야. 따라와. 이 녀석들이. 자, 아빠가 준비한 나의 변경 기계 난다. 이제부터 내가 아들하고 너네가 부모님에. 들어가. 어른이 뭐가 어렵다고. 들어가, 들어가서 바꿔 빨리. 이제 아빠가 아기가 될 거야. 비켜! 아기! 아! 좋아요. 엄마, 아빠, 잘 부탁해요. 히히히히히. 아, 우리 아들, 그래. 엄마가 어른 되는 거 식은 죽 먹기지. 엄마처럼 쉬운 게 어디 있다고. 그래, 그래. 아빠도 쉬운 거지, 아니 그냥. 우리 아들 뽀뽀를 한번 할까? 안 돼, 내 거야. 우리 아들. 엄마 아빠는 날 참 좋아하신다니까. 아이, 멀미나요. 내려놓으세요. 아! 구독. 다음 날. 여보, 나 출근할게. 여민아, 아빠 갔다 올게. 아이, TV 재밌다. 여민아, 아빠 다녀오는데 인사도 안 하니? 아빠, 저기 어린이 TV에 나오는 저 장난감 사주세요. 알겠단다. 내 지갑만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녀석들. 아이 배고파. 에이, 엄마. 엄마 나 여매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밥. 알았어. 엄마가 이럴 줄 알고 배고플까봐 아침 꼭두 새벽 17시인가 6시인가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이, 말이 많아. 빨리 된다. 빨리 밥이나 줘. 자, 여기 맛있게 먹어. 뭐야, 샌드위치에 토마토, 시금치, 그리고 이거 뭐야. 엄마.
이 샌드위치에 고기가 없잖아요. 고기. 나 고기 반찬 아니면 안 먹는 거 몰라. 에라이 안 먹어. 편식하면 나쁜 어린이가 돼요. 그래도 편식할 거예요? 안 먹어요. 그래, 그러면 엄마가 이따가 사놓을 테니까 같이 고기 먹자, 알았지, 우리 아들? 네. 그러면은 뭐 같이 먹어드릴게요. 애가 왜 편식이 심해? 좋아요. 엄마!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여매나, 오늘 학교 입학하는 날인 거 알고 있지? 학교 잘 다녀오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 알았지? 아이, 안 가고 싶은데. 어? 아이, 그래도 가야지. 엄마, 엄마! 응? 저 이거 이따만한 선물 상자 사주세요. 이따만한 거. 요거가 500달러래요. 500달러. 500달러. 근데 엄마가 별로 돈이 없어요.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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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사주면 학교 안 갈 거야! 진짜 감당 안 되네. 아, 알겠어. 사줄게. 사주면 되잖아. 빨리 사줘. 알았어. 빨리. 10초 안에 사줘. 꿈에. 와. 히히히. 감사합니다, 엄마. 한번 풀어봐야지. 그냥 학교 가지 말까? 쥐가 나왔네. 이제 됐지. 학교 가자,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학교 가야지. 자, 네. 여기 학교 조심히 갔다 와. 네. 저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우리 아들. 구독. 사장님. 여기 서류 준비한 거 가져왔습니다. 그래 그래, 한번 읽어볼까. 김대리! 여기가 무슨 학교인 줄 알아? 설렁설렁하다가 넘어가면은 다 될 줄 아나 본데 일을 이따구밖에 못하겠니? 이럴 거면 당장 때려치우게. 죄송합니다, 사장님. 아니면 오늘 밤새 일하고 집에 가든가. 아니면 짐 챙겨서 회사를 당장 나가든가. 오늘 끝까지 일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그럼 빨리 가게! 네, 사장님. 좋아요. 늦게까지 이랬더니 힘드네. 아빠 왔다. 아빠! 아빠! 장난감 안 사오셨죠? 오늘 아침에 사달라고 한 장난감이요. 아휴, 아빠가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깜빡했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에이씨! 이씨, 아빠는 맨날 거짓말만 치고. 아빠 미워. 아빠랑 다시는 말 안 할 거야. 아빠는 정말 최악이야. 흥. 미안하다, 아들. 구독. 아, 늦었다. 늦었어. 아들, 아들. 아, 네. 엄마가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 고기 반찬 해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진수성찬 만화 고기를 준비했다. 맛있게 먹어. 엄마, 저 오늘 시간 없는 거 몰라요? 그리고 저 이제 집에서 밥 안 먹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 친구들 많이 사귀었나 보네. 네, 엄마 혼자 드세요. 저 다녀오겠습니다. 네, 잘 갔다 와. 아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고기 반찬이라서. 내가 먹어야지. 맛없네. 혼자 먹으니까 너무 외롭다.
좋아요. 얘들아 잘가. 내일 또 보자. 집에 가야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아, 그래. 오늘 학교는 재밌었고? 아, 네. 엄청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엄청 재밌게 놀았고, 친구들도 저 엄청 많이 생긴 거 있죠. 오, 그래. 잘했어. 아이, 그런데 엄마. 아이, 친구들은 다 멋진 펫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 펫도 없고요. 제 친구는 머리 세 개 달린 캐로베로스라는 펫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 부러웠어요. 오. 저도 사주시면 안 될까요? 친구들이 놀린단 말이에요. 그래? 친구들이 놀려? 그래, 그러면 엄마가 사줄게. 어? 정말요?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라니까. 최고 최고. 고마워요. 그래. 엄마. 우리 아들 위해서 엄마가 못할까 아무것도. 당연히 해줘야지 우리 아들. 아, 엄마는 역시 너무 좋다. 여보, 이번에 우리 아들이 전설 펫 사달라고 하는데 돈 좀 있어요?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이 집 월세 식비로 다 나가고 있잖아. 아무래도 저도 알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조금 더 힘내보자고.